네, 오늘 전반적인 장의 흐름을 봐도 최근의 흐름을 봐도 또 코스닥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모멘텀을 보유한 코스닥 유망주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죠. 개별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잘 가는 것들은 또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스몰캡 유망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증권 스몰캡 팀의 임상국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몰캡 유망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TLI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TLI. 네, TLI는 LCD 패널 구동의 핵심 부품인 타이밍 컨트롤러와 드라이브 IC 전문 설계 제조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등이 있으며 특히 LG 디스플레이를 공급되는 전체 그 타이밍 컨트롤 중에 약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부터 주목할 점은 바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UHD TV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TLI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0년에 처음으로 3D LCD TV가 출시된 이후 정체되었던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뿐만 아니라 그 부품 업체들의 수익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TLI의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선보인 그런 하이엔드급 UHD TV 패널 이외에도 다양한 크기의 보급형 UHD TV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TV 출하량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올해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올해죠. 올해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샤프, BOE 등 대부분의 그런 패널 업체들이 UHD TV에 그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UHD TV용 타이밍 컨트롤러는 기존의 그 FHD TV용 그런 컨트롤러보다 단가가 두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TLI의 그런 타이밍 컨트롤러 사업 부문 실적은 제품 믹스 개선에 의한 그런 평균 단가 상승을 인해서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UHD TV 시대가 또 개화를 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혜 업체 중에 하나다라는 기사가 또 HTS를 켜니까 딱 나오는데 네. 이에 못지않게 또 주목을 해봐야 할 사항이 모바일 쪽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모바일 네, 쪽 부분 특히나 사물 인터넷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쪽과 관련한 사항들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던 업종들이 바로 종목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TLI 역시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물 인터넷과도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TLI를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그런 MEMS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MEMS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그런 초소형 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을 바로 MEMS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MEMS 센서를 그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TLI의 그 매출 대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 그 LG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부품이었는데요. 올해 그런 MEMS 센서 개발이 양산되면서 모바일 부품 사업으로 아마 그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TLI가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하는 센서는 바로 가속도 센서와 그런 근조도 센서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 MEMS라는 건 상당히 이해를 하시기 힘들겠는데 MEMS 센서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에어백을 보시면 생각합니다. 에어백. 우리는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런 센서를 인지를 해서 바로 에어백이 터지게 할 수 있는 센서가 바로 이제 그런 가속도 센서인데요. TLI가 개발한 그런 가속 센서와 그런 근조도 센서가 바로 그 모바일 기기에 본격적으로 아마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외에 그 TLI는 온스도 센서 그리고 자이로 센서 등 개발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MEMS 센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필수적으로 그 적용되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생활과 그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등이 주목받으면서 아마 센서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MEMS 관련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12조 원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서 약 2018년도에는 약 26조 원 시장으로 아마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MEMS 시장의 애플클래시 한번 잠깐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그 네. MEMS 관련 센서는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가속도 센서 압력 센서 그리고 디지털 컴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MEMS 센서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태블릿 PC 등 대부분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었던 이런 센서가 향후에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확대될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 MEMS 센서 그냥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2분기부터 실적 가시화가 예상되고 국내 시장의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중국 등 그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출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신규 사업 부분에 사업이 확장되면서 얻는 모멘텀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또, 디지털 엑스레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예, 그, 최근에도 잠깐 다른 종목을 잠깐 언급드리면, 예. 듀옥스라든지 바텍 종목이 상당히 그 상승을 나타냈었는데요. 이에 관련된 업체가 바로 TLI입니다. 아, TLI는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의 핵심 부품인 ROIC를 아마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인데요. ROIC란 어레이 이미지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증폭을 시켜주는 반도체인데요. 주로 터치스크린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디지털 엑스레이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2조 원 정도로 아마 시장으로 추정되는 그런 평판 디스플레이 디텍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리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엑스레이 그 디텍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바로 엑스레이 디텍터에 ROIC가 아마 그 TLI의 그 ROIC가 적용된 그런 디텍터라고 이제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전방 업체인 뷰웍스라든지 바텍, 그 DR텍 등 국내 디지털 엑스레이 그 제조 업체들에게 전량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와 같은 전방 업체들이 향후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가셔야 된다면 TLI 수혜가 아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ROIC는 그런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수익성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꾸준한 성장을 보인다면 TLI의 중장기적인 캐시카우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런데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자회사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되면서 올해는 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그 TLI가 그 양호한 그 개별적으로 보신다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자회사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즉 타이밍 컨트롤 부분에 그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윈팩의 실적 부진을 인해서 아마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연결 기준이죠. 그 윈팩이라는 회사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패키지 후공정 검사를 하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주요 고객사인 그 SK 하이닉스 등 그런 SK 하이닉스죠. 중국 옥시 공장 화재에 따라서 그런 물량 감소로 인해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짐을 인해서 윈팩의 실적이 84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중 그런 윈팩이죠. 그런 SK 하이닉스 공장이 아마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중국 SK 하이닉스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들을 아마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윈팩의 가동률도 아마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윈팩의 올해 2013년도 매출액은요. 약 650억 정도, 지난해 대비 약 2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4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 예상되기 때문에 자회사 리스크가 해소되는 아마 올해 2014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 리스크가 해소되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사업 부문의 성장성도 기대가 됨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지고 눈여겨보자라고 TLI 오늘 관심 종목으로 도움 말씀 주고 계신데요. TLI 또 이 장점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예. 해드리면 TLI는 UHD TV용 그런 타이밍 컨트롤러 그 단가 상승에 따라 실적이 아마 본격적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그런 MEMS 관련 가속도 및 근조도 센서 양산이 본격적으로 아마 2분기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수익성을 그 확보한 국내 유일의 그 디지털 엑스레이용 ROIC 양산 업체라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자회사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죠. 바로 윈팩이 흑자 전환함에 따라서 TLI의 연결 기준 실적도 상당 폭에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적까지 한번 미리 네. 다 그 말씀드리면요. 그 TLI는 주력 사업인 그런 타이밍 컨트롤러 부분의 성장과 신규 사업인 그런 가속도 및 근조도 센서 양산이 과시함에 따라서 매출 상승과 함께 실적 개선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그 TLI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자회사 윈팩이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TLI 전체적인 실적도 아마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실적을 한번 그 보시겠는데요. 연결 네. 기준이죠. 시장 컨센서스 보시면 매출액은 약 1,441억 원으로 약 24% 이상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50억 적자에서 올해는 127억 큰 폭의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순이익 역시 지배 부분만 49억 적자에서 올해는 100억가량의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점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뭐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두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보시면 좀 IT 부품 관련 기업들의 그 멀티플을 크게 못 주는 상황입니다. 예. 즉 갤럭시 S5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런 IC 부품에 대해서는 멀티플을 크게 못 주지만
이 TRI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아마 근조드라든지 그런 가속 센서 이거 외에 자회사 그 리스크 해소되기 때문에 좀 멀티플을 좀 주게 되면 큰 폭의 업사이드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 한 10,000원과 11,000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은 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가가 9,000원 정도 수준인데 10,000원이나 11,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증권 스몰캡팀의 임상국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